네, 이번에는 19번 달팽이 만들기와 20번 멸류관 만들기를 연결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맨 먼저 이렇게 색깔이 좀 두 개가 다른 색깔의 풍선을 똑같은 길이로 두 개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뒤에서 한 5cm 정도가 남아야 돼요. 5cm.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은 짧게 좀 짧게 이렇게 묶어주세요. 짧게 묶어주시고 한 30cm 밑을 또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서 맨 처음에 그 매듭했던 자리를 또 같이 묶어주세요. 네. 그러시면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끝으로 밀어주시면은 달팽이의 그 도듬이가 되죠.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제 멸류관 만들기는 어떻게 만드느냐. 멸류관은 이걸 이용해서 이용해서 한번 풀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골에 가시면은 옛날에 그 집 풀다가 새끼질 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비비면서 꼬는 거예요. 비비면서 그럼 아주 예쁘게 꼬아집니다. 시골에서 살아보시지 않은 분들은 새끼줄 꼬는 거 몰라요.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아이들 머리가 너무 이게 작잖아요. 아이들 머리가 작을 때는 요즘쯤에서 스톱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스톱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머리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아이들 머리에다가 집어넣어주시면은 아주 네, 멋있는 승리의 멸류관이 되죠.